네, 1분 식당입니다. 이번에는 맛집을 찾아서 목포에 와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3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감탄하면서 먹었던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을 소개할 거고요. 둘째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엄청 유명해진 맛집들을 가볼 겁니다. 셋째는 목포 구미 중 5가지 음식을 소개할 거예요. 바로 가죠. 첫 번째는 제가 감탄하면서 먹었던 식당들입니다. 첫째는 대흥정 백반집이죠. 주말에 보면 이렇게 줄 서는 백반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1인 식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줄이 길어서 다른 곳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리뷰가 하나도 없는 숨겨진 백반집을 찾고 싶었어요. 대흥정입니다. 8,000원에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익은 조기와 야들야들한 식감으로 버무려진 제육도 나오고요. 더불어 남은 반찬들마저 모두 괜찮았던 곳입니다. 반찬도 되게 신선했어요. 며칠 지난 반찬은 딱 먹어보면 숨이 죽어있어서 별론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죠. 제가 가지나 버섯 같은 물렁이는 반찬들은 며칠 지나서 숨이 죽으면 잘 안 먹는 편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되게 반찬들이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보시면 신김치로 푹 익히고 고기도 되게 야들하죠. 뻑뻑하지 않고 식감까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아마 목포분들도 동네가 아니면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 리뷰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는 최강의 만둣국집 대청집입니다. 여기는 노부부께서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딱 점심 장사만 합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되게 담백하고 정갈하죠. 만두피는 입안에서 미끌거릴 정도로 부드럽고요. 고기는 아무런 간이 안 되어 있고 되게 순박한 맛이 납니다. 근데 국물이 살짝 짠기를 머금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밍밍하지 않습니다. 미끌한 만두피와 담백한 고기, 후추향을 살짝 머금어 놓은 이 조합이 아주 인상적이죠. 세 번째는 장수욱 설렁탕 목포 본점입니다. 체인점이죠. 그래서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깊게 우려낸 국물의 향이 엄청 진득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김치를 설렁탕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김치는 끝내줬어요. 설렁탕은 먹자마자 의아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체인점은 잘 소개 안 하거든요. 근데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여학생 두 명 있었는데 설렁탕 추가해서 먹더라고요. 뭐 말 다 했죠. 체인점이라고 해도 지점별로 맛이 다르잖아요. 다른 곳은 안 가봤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이 정도인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근데 최소한 목포 본점은 정말로 기억에 남았던 식당이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제가 와 맛있다 하면서 먹었던 곳이고요. 지금부터 소개할 곳은 맛도 맛이지만 유튜브나 블로그 소개가 꽤나 됐던 곳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가냐 하면 정말 맛이 좋은지가 궁금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목포 오시면 한 번쯤 먹어볼까 싶은 곳들일 겁니다. 시작하죠. 일단은 숯굴레 가락지죽집입니다. 두 번 가봤어요. 조청에 팥고물 묻은 숯떡을 같이 먹는 음식이죠. 6,000원입니다. 조청과 팥고물 단맛이 콜라보로 푹 들어오는데 좀 과해요. 근데 쑥떡의 쌉싸름함과 열무김치가 그나마 중간을 잡아줍니다. 근데 너무 달기는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그릇을 먹는 게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두 명이 가면 쑥굴레는 하나만 시키고 거기에 식혜 정도만 추가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목포역 근처의 태동반점입니다. 풍자의 또간집에 나왔던 곳이죠. 여기는 뭐 유튜브에 나왔다 이걸 떠나서 가성비 자체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집입니다. 7,000원만 내면 중간이라고 해서 일반 면보다 얇은 면으로 해주는 짜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짬뽕까지 이렇게 소량이지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7,000원이면 저렴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탕수육까지 나옵니다. 가성비로만 보면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안양의 차오차오랑 꽤나 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짜장면이 맛이 좋습니다. 이 중간 짜장면이 약간 수분기 없는 짜장 소스랑 먹는 거라 처음에는 원래 기대하던 짜장의 맛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면도 탱탱하지 않고 두부 면을 먹는 것 같은 식감이거든요. 하지만 이내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어서 나오는 짬뽕과 탕수육은 평범한 맛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명해졌어도 사장님은 여전히 친절하십니다. 혼자 식사 되냐고 여쭤보니까 너무 반갑게 얼른 오시라고 해주셨어요. 1인 식사가 안 되는 곳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친절함이 꽤나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유달콩물. 여기도 목포역 근처예요. 가깝죠. 메뉴는 당연히 콩국수인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메뉴라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콩물은 찐득하지 않고 적당히 전도가 있는 정도, 여기 콩 잘 갈았네 싶은 정도의 맛입니다. 콩물은 찐득해야 제맛이지만 너무 찐득해도 못 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는 딱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면이 처음에는 콩국과 따로 녹은 느낌인데 설탕 넣고 적당히 간 맞추니까 잘 맞습니다. 준수하게 먹었던 콩국집이었어요. 콩국을 사가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은 뭐 점심 되면 엄청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해남해장국. 솔직히 딴 거는 없고 백종원 3대천왕 나왔다고 해서 가본 집입니다. 목포역 완전 앞에 있어요. 일반적인 쎄고 빨간 해장국이 아니고 짭조름한 갈비탕이 생각나는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양이 넘칠 만큼 많이 줍니다. 이거 다 먹다 기차 놓치겠는데 싶어요. 다만 고기가 부드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부드러움과 푸석한 고기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목포하면 구미가 유명하죠. 병어회, 민어회, 김치, 갈치조림, 아구찜, 먹꽃게무침 등도 있는데 이 중에 다섯 가지를 먹고 왔습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준치회입니다. 선경 준치회집, 여기에서 준치회 무침을 먹었는데요. 부드러운 회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못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준치는 가시가 엄청나게 많은 생선입니다. 그래서 새꼬시처럼 오독오독 씹히는 가시가 많죠. 가시 생선을 못 먹는다 하면 괜히 도전하지 마세요. 목포 구미가 다른 곳들도 많으니까요. 민어회나 병어회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둘째는 갈치조림이죠. 저는 하당 1번지로 갔습니다. 조림을 정말 맛있게 하는데요. 놀랐던 건 백반집을 따로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반찬이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목포의 갈치조림은 어느 집을 가도 평탄을 치는 것 같아요. 밥이랑 같이 너무 맛있게 즐기고 온 음식이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저렴하게 파는 곳들이 많아요. 중에 골라서 하나 드셔도 좋을 겁니다. 셋째는 병어회입니다. 초심의 포차라고 동네분들이 많이 가는 횟집에 왔어요. 반찬도 나름 잘 나오죠. 병어회는 뼈가 부드러워서 뼈째로 썰어먹는 생선입니다. 부드러운 회와 오독한 뼈의 식감이 동시에 느껴지죠. 뼈를 발라서 먹는 경우도 몇 번 봤는데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병어는 뼈째 먹는 게 맛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럭간국을 먹었어요. 만선식당이라는 곳에 왔고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평일 점심에 가면 웨이팅은 뭐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머니들은 약간 츤데레의 스타일 같아요. 엄청 친절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아줌마의 터프함이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우럭간국은 진국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맛있기는 하네요. 제가 이런 국물을 먹을 때마다 말하는 게 텀블러에 싸갖고 다니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그만큼 국물은 아 정말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구찜입니다. 원래 포미아구찜이 유명하다 했는데 제가 갔던 지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왔습니다. 적당히 달짝지근한 소스와 탱탱한 아구살이 아주 딱이었던 조합이죠. 오늘은 목포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찾아냈던 곳들, 그리고 유튜브에 나왔던 곳들, 그리고 목포 구미 등을 소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딜 가도 평탄은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목포에서 되게 특이하다 느꼈던 카페들을 모아서 소개해볼게요. 1분 식당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